안녕하세요. 근황올림픽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뵐 분은 가수 나다님입니다. 언프리티 랩스타에 출연했던 영상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나다님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직접 만나뵈러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저희 근황올림픽 파트너사인 인터넷민족을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인터넷 가입 시 통신사 상관없이 무료로 최저요금 설계 받아보시고 가입 시에는 현금 혜택도 당연히 드린다고 하니까요. 혹시 인터넷 필요하시거나 인터넷 변경 예정이신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민족을 한번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다님한테 연락을 드린 게 네. 옛날에 언프리티 나왔을 때 하얀 바지 입고 트럭킹 네, 백바지 입고 힙합 안 좋아하는 남자들도 다 봤다는 그 영상. 맞아요. 근데 또 최근에 또 막 인스타그램에 막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어, 진짜요? 자, 이제 노래 끝났구나 하고 방심할 때 그냥 지금까지도 누나 팬이었어요. 뭐 언니 팬이에요. 그 백바지 영상 다 이거 무슨 노래인지 기억도 없대. 그 제목 뭐였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래. 걸그룹 멤버가 트월킹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네네네네. 내세운 거는 왓썹이 처음이지 않았을까? 뭐. Okay, come in at your life. Let's get it started. Yeah, let me show you how. Come on, come on. 트월킹계 문익점이라고 가져와가지고 이제 보급을 했으니까 보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엉덩이로 박수를 치지 이런데 이걸 내가 하라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 너무 많은 연구를 했어요. 엉덩이를 이제 튕기는 춤이라 하면 이렇게 하는 춤이었는데 어떻게 엉덩이가 움직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방법을 찾은 게 이 다리를 여기 벽에 올리고 이게 오히려 그 중력 때문에 이게 엉덩이가 내려가지니까 그 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쳐서 올리기만 하면 알아서 내려가지니까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니까 털리는 약간 그걸 이제 포인트를 발견해서 야, 이 감을 그대로 엎드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저희 거의 과학자예요. 트월킹 개발자예요, 진짜. 우리 이 감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바닥에서 하는 거야. 언니, 저와 돼요. 봐봐요. 야, 나도 돼. 해가지고 둘이 진짜 손뼉을 치면서 와, 드디어 알았다. 해가지고 그 감을 안 잊으려고 숙소에서 양치를 하면서도 트월킹 했어요. 제가 좀 청소하면서도 트월킹 하고. 이런 게 멋있는 게 어떻게든 더 잘해보려고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중력을 이용해서 과학 실험이냐고 그냥 한 게 아니고 진짜 많이 노력했어. 맞아요. 걸그룹들이 귀여운 거 예쁜 거 이런 거 많이 할 때 맞아요. 외국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봤을 때 숭한 거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숭하다 숭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 원색적인 욕들이 많았어. 걸레 같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진짜 어디서 청년촌에서 온 애들 같은 이런 사람들 진짜 냄새 날 것 같다고 엉덩이에서 그걸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근데 그게 뭐 그냥 겸허히 받아들였죠. 저는 심지어 그리고 트월킹을 하기 위해서 약간 벌크업을 했거든요. 살크업이라고 하죠. 이게 더 오히려. 엉덩이를 잘 털기 위해서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사실 저는 그 비주얼이 저는 좋았거든요. 금색 쫄쫄이 혹시 기억나시죠? 금색 금두꺼비 그 지압봉 같은 그 의상을 입은 거를 저는 그건 저만 입을 수 있고 그게 말랐으면 얼마나 안 어울렸겠어요. 제가 아이돌이야? 제가 아이돌 하면은 나도 아이돌 하겠다. 와 진짜 지금까지 본 아이돌 중에 제일 못생긴 듯 막 약간 이런 진짜 너무 막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셨는데 그러면은 나 이쪽도 예쁘게 하고 다녀야지 하면 제가 그래봤자 제가 서련보다 예쁘겠어요. 카리나보다 예쁘겠어요. 세연 선배님보다 예쁘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쫓아갈 필요는 없단 말이죠. 제 스스로가 많이 사랑해줬던 것 같아요. 아니야 난 되게 멋있어 원앤올리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무엇보다 몸매를 더 먼저 뽑는다는 거에 대해서 속상할까 기분이 좋을까 오히려 또 기분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빨리 이제 좀 성숙했던 편이어가지고 체육 시간에 막 뛰고 그러면은 남자들이 놀리는 거예요. 이제 막 윤예진 뛴다 막 가슴 흔들린다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그 당시에서. 진짜 뛸 때도 막 진짜 이렇게 뛰었었어요. 이렇게 잡고서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남자 애들이 괜히 좋아하면 놀리고 그러잖아요. 중 이때 이후에는 새끼들 참나 너네 나중에 이거 너 어디 가서 이런 거 못 본다. 아 부러워할 거면 너 참 이 자식들 너네 이런 사람 못 만났네. 전문가님 와서 쳐줘 박수를 랩 배틀에 어렵게 모셨어요 초대 가수를 이 프로가 득이 될 줄 알았겠지 몰랐을 거야 내가 상대로 점치고 독이 될 줄은 사실 근데 언프리티 랩스타라는 정말 독특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같은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표독스러운 프로그램. 디스할 때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기분 나쁘긴 해요. 안 나쁜 사람 아니에요. 표정이 좀 약간 나오긴 하더라고요, 나쁜 게. 이게 진짜 이게 완전 긁는 거기 때문에. 화제 프로그램에 나오고 나서는 그 뒤에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해야 된다. 그런 루틴들이 있잖아요. 나나 씨 활동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 언프리티를 촬영을 할 때도 사실은 저희 멤버들, 그러니까 대표님이랑 계속 그 조정을 하고 계셨던 상태였어요. 정산 문제 때문에 금액적으로 뭐 왜 이거 안 주냐 이게 아니라 정산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저희가 계약 해지가 됐어요.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언프리티 랩스타 하면서 수입이 또 이제 계속 생겼잖아요. 분쟁이 있기 전에도. 그럼 그때 수익은 전에 회사로 갔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은 그것까지 다 주세요라고 소송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저희는 그냥 진짜 계약 해지 소송만 한 상태였고. 정산 안 해줘도 되니까 우리 계약만 해지해줘. 네. 약간 이런 거. 그래도 저희 대표님이 그동안 저를 케어해주시고 해준 게 있는데, 아 제가 그것까지, 저희가 그것까지 하는 거는 그냥 깔끔하게 서로 고생한 거 딱 끝내서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로 해서 계약 해지해주세요라는 소송을 한 거고 계약 해지된 걸로 이제 판결이 났어요. 더 달려나가야 되는 그 타이밍에 정신적으로도 좀 스트레스고. 진짜 힘든 내색을 너무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정신병이 온 것 같아요. 공황장애도 너무 심했었고, 사실 사람들 눈을 못 쳐다볼 정도로 진짜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내가 국내에서 못하면은 다른 데로 나가보자 해서 이제 해외 프로모터들한테도 굉장히 연락을 많이 해서 컨택을 했었고, 점차 이제 정신적으로나 일적으로나 많이 회복을 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이제 볼 수가 없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조금 공백처럼 느껴진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뭐하지? 나다 뭐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1인 기획사처럼 운영을 했었는데 해외에서 받은 이제 페이들, 그러니까 자금으로 또 이제 앨범을 그걸로 제가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회사를 폐업하고 잠시 또 번아웃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제 나의 음악의 길은 이게 끝인가 보다. 이제 아 정말 이게 하늘의 뜻인가 보다. 이제 그만하라는 너무 힘든 거여서 아 다른 일을 해야 될까? 가수를 아예 그만둘 생각을. 네. 아 내가 플레이어로 뛸 수 있는 게 이제 끝.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은 에잇 너무 이른 생각이었다. 바보였다. 걸그룹 이제 만드는 레슨을 하다가 저희 대표님을 만났거든요. 레슨을 하는데 그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저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트레이너에서 다시 아트리스트로 다시 한 번 더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거나 제가 못 여쭤본 거 있으면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노동자랑 정말 시민분들 상대로 진짜 리얼로 인터뷰를 하는 재밌는 썰 아니면 억울한 사연 이런 것들을 듣고 그 얘기를 돈으로 사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대중분들 앞에 많이 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 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왔다는 것을 이 영상을 보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을 테니 항상 찾아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